감성살림템 제로웨이스트 대표 상품 스텐고리 집게예요. 예쁘기도 하지만 집안 곳곳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꿀템인데요. 그 활용법 같이 살펴봐요. 요리할 때 국자받침 필요하시죠? 따로 구입하지 말고 스텐 고리 집게를 이용하세요. 찬기에 집게로 고정해요. 그리고 국자를 걸치면 끝이에요. 이게 중사이즈 국자인데 손잡이에 걸쳐서 고정된 거 아니냐고요? 큰 걸로 바꿔볼게요. 짠! 튼튼하게 고정이 잘 돼요. 요리할 때 더 편하고 위생적이겠죠? 스텐 고리 집게 검색하면 가장 많이 뜨는 장면이죠? 주방 고무장갑과 수세미 건조에 그만이에요. 고무장갑도 걸어주고 고리 없는 천연 수세미도 뭉쳐있는 철수세미 건조 보관해도 그만이에요. 고리 달린 비싼 고무장갑 안 사도 되고 통풍이 잘 된다는 수세미 걸이 안 사도 돼요. 200원짜리 스텐 고리 집게가 더 좋으니까요. 싱크대에 휴지통 따로 두지 않고 비닐봉투 걸어서 사용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그걸 노리고 다이소에서 봉투걸이도 따로 팔더라고요. 근데 그거 사지 말고 스텐 고리 집게 이용하세요. 싱크대에 고리 두 개 걸어주고 비닐봉투 손잡이 걸어주면 간이봉투 완성이에요. 그날그날 사용하고 버려주면 깔끔해요. 주방에 컵 내놓고 사용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컵걸이 따로 구매하지 말고 스텐 고리 집게에 걸어요. 주방마다 하나씩 있는 봉에 스텐 고리 집게 걸어주고 손잡이를 걸어줘요. 캠핑 온 듯 감성 주방이 되었어요. 욕실에 있는 폼 클렌징, 트리트먼트, 바디 스크럽 모두 튜브에 들어있어요. 그냥 세워둘 수 있지만 이 뚜껑 부분에 물때가 정말 금방 생겨요. 그럴 때 스텐 고리 집게를 사용해 보세요. 튜브 끝을 집게로 집어서 선반에 걸어주세요. 정리용품 따로 안 사도 욕실 공중부양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걸어두어도 샤워하다 보면 튜브 안에 물기가 가득 고이는데요. 그럴 땐 이렇게 매달린 상태에서 뚜껑만 열어주세요. 뽀송뽀송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 입주하거나 욕실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양치컵이 이렇게 바로 세워져 있어요. 하지만 건조도 안 되고 먼지도 염려돼서 뒤집으면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져 버려요. 이럴 땐 스텐 고리 집게를 이용해요.
링 부분에 집게를 집어주고 양치컵을 뒤집어주면 잘 고정되어 있죠? 우리 집은 똑같은 양치컵도 아니고 이런 링 부분도 없다 하신다면 역시나 아무 선반에나 집게를 고정하고 컵을 뒤집어 주세요.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손 닦은 수건도 습기 때문에 금방 마르지 않죠? 그럴 땐 역시 스텐고리 집게를 이용해요. 고리 두 개를 걸고 수건 끝을 집어주면 끝. 금세 말라서 다시 사용할 때도 보송보송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두면 키가 작은 어린아이 사용하기도 좋겠죠? 샤워볼 수납 어떻게 하세요? 샤워기 걸이 어딘가에 걸어 두셨나요? 가끔 쓰는 이태리 타올은요? 이렇게 접어두면 선반의 물기를 다 흡수해서 마를 날이 없어요. 스텐고리 집게 하나로 해결해요. 이태리 타올을 집고 샤워볼은 걸고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됐죠? 샤워기 반대쪽에 공간이 있다면 그쪽에 걸어줘요. 훨씬 더 빠르게 건조됩니다. 스텐고리 집게, 아직도 보여주기식 살림용품으로 보이시나요? 고리로도 쓰고 집게로도 쓰고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살림 필수템이에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예쁜 살림 하세요.